이곳은 녹차밭이 끝없이 펼쳐진 전남 보성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화려한 변신을 하는 녹차밭에 찾아왔는데요. 축제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그 특별한 변신은 언제 시작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밤에 오셔야지. 그렇습니다. 밤이 되어야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 어머. 바로 보성 차밭 비축제입니다. 아니. 지난주 금요일 흥겨운 무대와 함께 축제에 막이 올랐는데요. 자, 신명나는 공연이 계속되면서 현장의 열기가 점점 더해졌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무려 500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만큼 축제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는데요. 게다가 축제 현장, 축구장 15개 넓이의 규모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보성 차밭 비축제는 1999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뭐 때문에 기네스북에 등재된 거예요? 네. 높이가 120m, 폭 130m 규모로 기네스북에 오른 대형 트리는 물론이고요. 120만 개 형형색색의 LED 조명으로 꾸민 별자리 조형물과 테마별 터널, 소원나무 등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정화 속이 따로 없네요, 여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녹차밭의 변신, 볼수록 정말 놀랍죠? 네. 자, 보시는 분들이 모두들 즐거워해 보이는데요. 더 즐거운 점은 입장료가 무료라는 겁니다. 오, 이렇게 좋은 걸 볼 수 있는데 무료라고요? 네. 그 덕분에 이제는 남도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제 보성이 비축제로 더 유명해지겠네요. 생일을 마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성이 여러 유명해졌다는 게 이 녹차 때문에 정말로 좋구만. 네, 저도 비축제가 정말 좋은데요. 특히 200m로 길게 이어진 은하수 터널은 연인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아, 저거 보십시오. 정말 별빛이 막 쏟아지는 것 같죠? 아, 처음 왔는데 너무 이쁘고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2014년에는 진짜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터널에 하트가 가득 걸려있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소망 카드를 구매하면 소망을 적어서 걸어둘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꼬마 친구 소망은 뭔지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장수네요. 다들 고민하면서 소망을 쓰는데요. 오색 찬란한 빛과 함께 하니까 이 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내 주위의 모든 분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이라고 썼습니다. 이야, 너무 좋았어요. 2024 화이팅 썼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낭만을 선사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보성 차밭 비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 크리스마스 때는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지겠네요. 이거 생각의 전환인데요. 네, 그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네. 그 차밭에 있는 대형 트리,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비축제는 내년 2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유, 꼭 가서 저도 소원 좀 적고 와야겠네요. 전 장수 네. 저도 적어야 되나요?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섬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엔 또 어떤 섬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박칠룡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경남 통영에는 이 크고 작은 섬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섬, 두미도를 다녀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500여 개의 섬을 품은 경남 통영입니다. 두미도가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섬 중에서도 두미도는 백길로 1시간 50분을 가야 하는 꽤 먼 섬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군요. 이야, 배 위에서 일출 보셨어요? 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